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성 마지막 황제 푸이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습니다. 푸제와 푸런입니다. 푸제는 푸이와 한 살 터울로 청말기인 1907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친모와 친부는 자이펑과 여우란으로 푸이와는 친형제단입니다. 하지만 푸런은 청이 망하고 소조정으로 존재하던 시기인 1918년에 사남으로 태어나 황족의 후예라고 해도 사실상 황족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푸이와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간으로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친모가 다르고 나이 차이가 많고 이후의 삶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지 자금성에 있던 시절에는 푸이가 두 남동생과 찍은 사진이 종종 보이지만 청황실이 자금성에서 나온 후에는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푸제는 푸이와 정치적 행로를 같이 하면서 푸이만큼 많은 정치적 풍파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푸런은 일본과 만주국을 반대한 친부 순친왕 자이펑 밑에서 그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 상대적으로 정치적 풍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푸이가 다섯 번 결혼하고 푸제가 두 번 결혼했지만 둘 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를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청 제국과 만주족 황실의 상속권은 사실상 황족이라고 할 수 없는 푸런의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푸제는 1924년 청 황실이 자금성에서 나간 해 황실의 주선에 따라 광서제 후궁 금비의 조카인 탕스샤와 결혼했지만 강한 성격인 그녀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탕스샤가 장세량에게 빠지고 1928년 국민당이 베이징을 점령하자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탕스샤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며 수학하던 중 만주국을 기획한 일본이 푸제를 후손이 없는 푸이의 잠정 상속인으로 보고 일본 화족 출신 여성인 사가 히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푸제는 그것을 받아들여 1937년 사가 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탕스샤와는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후에 일본은 탕스샤의 이혼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푸이가 반대한 정략 결혼이었다고 해도 둘은 서로 깊은 호감을 느껴 부부가 되었고 금슬이 좋았습니다. 사가 히로는 전형적인 내조형 여자였습니다. 1938년 푸제는 만주국 군관학교 교관으로 군직을 받았습니다. 사가 히로는 바로 그해 만주에서 장녀 아이신교로 후이성을 낳고 잠시 일본으로 가는 남편을 따라 귀국해 1940년에 코세이를 낳았고 이후 6살이 된 장녀 후이성을 친정에 맡기고 차녀 코세이만 데리고 다시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갔습니다. 정치적 격동기의 정점을 향해 달리던 1940년대 초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 만주국은 와해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푸이와 푸제는 만주를 탈출하려다 그곳으로 진격한 소련군에게 비행장에서 체포되어 하바롭스크로 압송되었습니다. 사가 히로는 차녀 코세이와 왈룽을 데리고 육로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붙잡혀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와 황족에 대한 모진 대우 속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민당이 길림성을 공격하자 그들은 연길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는데 왈룽이 영양실조와 아편 금단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가 히로는 가까스로 석방되어 일본 귀국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상하이에 투옥되었고 1947년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일본에서 15년간 푸제의 생사도 모른 채 초등학교 선생을 하며 두 딸을 길렀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들의 장녀 후이성이 중국 공산당에 수차례 편지를 보내 아버지 신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를 요청했고 그것을 알게 된 저우얼라이 총리가 답을 주었습니다. 푸제는 전범으로 소련에서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푸순 전범관리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60년 11월 감옥 생활 총 15년 만에 모범수로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푸이가 풀려난 한 해 후였습니다. 이듬해 1961년 저우얼라이 총리의 초청으로 사가 히로는 차녀 코세이와 중국으로 건너가 16년 만에 푸제와 가족 상봉을 했고 푸이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버지의 생사를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후이성은 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이성은 아버지가 풀려나기 3년 전인 1957년 19세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의 동반 자살이었습니다. 한 해 전인 1956년 후이성은 가쿠슈인 대학에 들어가 오쿠보라는 남자 동급생과 연애를 했지만 사가 히로는 그들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후이성이 왕세자 아키히토의 잠재적 배우자 후보군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초에 장녀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후이성은 실종되었고 일주일 만에 아마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오쿠보의 왼팔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었고 오쿠보의 오른손에는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두고 유족 간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사가히로 측은 딸의 죽음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납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남자 쪽은 합의된 죽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동반 자살에 더 가까워 보인 이 자살 혹은 살인 사건은 아마기산 신주로 유명합니다. 신주는 연인의 동반 자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의 유골은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후제와 사가히로는 가족 상봉 이후 중국 베이징에 정착하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이 그들의 집에 침입해 많은 것을 파괴하여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정식 수교를 하게 되었을 때 가교 역할을 하며 삶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푸제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유명한 영화 마지막 황제의 기술 자문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가히로는 1987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푸제는 1994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푸제도 사가히로의 죽음에는 목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둘째 딸 코세이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남자와 결혼했고 현재 84세로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장녀의 자살 이후 사가히로는 더 이상 딸의 연애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이의 또 다른 남동생 프로는 다른 황족의 후예들과 달리 보통 사람의 평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만주로 푸이를 한번 방문하고 단호히 만주국과 선을 그은 아버지 자이펑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1947년 그는 아버지의 저택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학교와 물려받은 사유재산을 정부에 기증하고 소박한 집에 살며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전범으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청나라 역사 연구에 전념하여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명예와 부에 무관심하고 아내와 검소한 삶을 살았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절약을 위해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삼남이녀를 두었고 첫 부인과 사별한 5년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는 황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97세에 베이징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간소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프론은 연달아 아들 3명을 두었고 만주국 황실에 대는 프론의 82세 장남 진위장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